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바다 산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대원에서 잘 도와주셔서 초선이 위원장은 도회감 못하는데 시의회에 있을 때는 또 의장할 수 있는 초선 때 의장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초선은 여지껏 한 일이 없는데요. 이번엔 그래도 초선이 위원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원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가 하는 일은 농민기본소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광이 두드려서 이제 올해 5만원씩 해서 15만원씩 지원되는 부분 그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농협도 올해는 좀 난 것 같습니다. 다른 해보다 좀 난 것 같은데 잘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 학장님 지금 이장관 체육대 하는데 꼭 왔다 가라고 아마 홍선별기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홍선별기도 지금 신청하셨는데 이제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아마 예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방망이 두드려야 12월 17일날 방망이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월 농업인들이 대월 농협이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전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합병병 저는 두발 죽당이 기가 집이고요.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최고 그래도 많이 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국익적인 가치가 있다. 농업은 개인적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그 개방에 다 문을 열어주면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농민기본소득도 이번에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월 발전 위해서 경기도 의원으로서 많은 예산이 대월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임 이사님이신 한선민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찬희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일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허용자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광수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광호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종구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영학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병범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론협 선거관리위원회 송성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님이신 서기석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투표관리위원님이신 홍진극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투표관리위원님이신 유병국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개표관리위원님이신 이용훈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개표관리위원님이신 김영철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합장님 인사 말씀이 동영상 자료로 조합장님 당면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그 일상이 뭐지 이제 18개월이 후에 5천원 만났는데 정말 가려가 새롭고요. 올 한 해 동안 인생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대원님들께 좀 감사드리면서 짧게 간략하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원님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비전을 어떻게 꿈을 두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공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뭐 마스크 벗고 자주 그 이사복 들어와야 되는데요. 뭐 갈수록 예측이 안 됩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국내에 나쁜 영향을 끼치냐면 여러 가지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가계부채 증가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여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기댈 곳은 협동조합에 조합원들 뭉치고 단합하는 길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날마다 매일 정쟁으로 날이 세고요. 농민의 삶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력으로 자정을 협동 정신으로 우리가 뭉쳐야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특히나 그 미중 무력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비료값도 엄청나게 폭등될 것이 우려되고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농업중앙에 2010 개표 대회를 가서 299명이 전국의 대회원들이 모였는데 전부 머리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일본의 뭐 마크시대의 쇼군 정치입니까? 만장일치가 뭡니까? 만장일치가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회원 뭐해 갑니까? 제가 당당하게 중앙의장님한테 회장님한테 내년도에 중국발 그러한 원재료가 폭등으로 기업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다 들어갔지만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면 영웅자재 생산지도 이러다가 한 명당 5,200만원씩 지원해 주실 것을 수정 발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당명만 기대된다면 급급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많은 시정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경각심을 올리고 중앙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런 거 두려워 왜 대응을 합니까? 목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우리 농민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가 전국의 최초로 30만 톤 시장 생산이라고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 서명 받아가지고 해야 좀 농민고 거기다가 농예수위원회 성숙도 농민하고 손을 잡고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농민의 대표자는 대표자답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 치세요. 네, 다음은 우리 대원농협이 추구하는 것은 벌써 22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삼농 정신의 철학에 입각해서 고령화 시대의 생산을 도와드리고 농산물 잘 팔아드리고 앞으로 정말 한 번 조합원이면 요람에서 부동까지 영원하게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복지목표를 꿈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편성이 편안한 농사시대 하겠다. 우리 관내에 뭐 농작업 한다고 자랑스러운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죠. 콩가루 내가 깔짝거리는 게 그 농작업 신경 써봤습니까? 비는 자주 내리죠. 고령화 노인분들은 타장 못하죠. 우리 그렇다고 대농기계 침범 안 합니다. 우리요 한차의 과정도 애쓰고 잘했지만 콩가루는 세대다. 정말로 살만한 농촌 농사짓는 걱정 없애겠다는 게 저희 농협의 기본 철학이고요. 또 올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공과를 인정받아서 대원농협이 중앙회장님 11월 23일자로 농작업에 관련한 주목 표창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보내도 대원농협이 유치되었던 전 1118개 농협 중에서 농작업에는 최고의 막강한 힘을 이루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 화면이 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까 농예술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아니면 날마다 아침마다 전화 두 번씩 합니다. 안 받으면 또 해야 돼요. 그 장풍년 노인의 그 조합을 갔더니 그 갓바를 깔아놓고 지금도 선택을 고르고 있어요. 그 왜 고릅니까? 지금 있는 기계가 제대로 선별이 안 돼요. 체체 기능이 없어서 이 기계가 농예술에서 운영해서 12월 17일 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6억 4천만 원을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배정받고 특히 또 신임 이사들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는 달라진 농협, 일하는 농협, 성과를 내는 농협,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삶을 구조로 줄 수 있을까라는 부처이자 머리를 짜내보는데 정말 이 신임 이사님들이 각본에 넣을 때 끝까지 하고 승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콩 고르면 활동하고 그 기계가 설치가 되면 소포장에서 전국 시장에 다 나갑니다. 내년에 모르기게 콩은 엄청나게 심어질 것입니다. 신임 이사님들한테 박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농은 또 뭐냐? 삼농, 현농, 후농, 상농인데요. 후농은 농산물을 팔아도 이익이 남아야 된다.
그래서 농사짓는 것은 이익이 창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받으는데요. 자, 반내 10개 농협을 자꾸 비교하는 건 안 됐지만 고추를 4천원 이상 10,000원 다 팔았습니다. 물론 약간 풀려서 계산해 봤다 팔았지만 그건 이미 보조를 매치자금 보조를 중앙에 1,300만원 다 청구했다. 돈 내려와요. 하나도 농협에 손 보는 거 없고 조합장의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데 잠자는 조합장은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 뽑아줘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일하는데? 왜 고추를 못 파느냐 했으며 우리 이렇게 직원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팔았다. 감자들 총력해서 우리 권역선 상호까지 다 나서서 일심 동체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콩도 소니태도 엄청나게 세차를 다 팔고 12월 17일 날 다시 추가 수매해서 다 팝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농산물 판매는 농협이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농민의 생산만 하면 되는 것도 왜 그 안 합니까? 저는 욕을 먹고 제가 탄핵 아니라 어떤 가시밭을 걷더라도 저의 정신은 영원히 대원에 남을 것이고 제 다음에 또 그 후계자 되는 사람 뜻을 이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주인인 농협을 반드시 여러분한테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자 5호는 저도 농사를 잘 모르는데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서 다수화되고 키도 작고 맛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확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제 자랑이 아니지만 FT표 시범 사업에도 2억을 선정받았고 시장님한테 너무 고맙고요. 네, 또 이렇게 해서 정부의 박장문 추천지 사업에도 2억을 선정받아서 대월 농협만큼 농기계 많은 데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잡학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군사학적으로도 많은 다양한 그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경영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이론이 순식간에 복합적으로 나와서 결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독일의 용맥 탱크 군단 같은 막강한 군단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농정 사업이 그 콩 정성기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아마도 정말로 콩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소포장까지 되고 정말로 상품같이 또 고르는 구성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거쳐서 한 번에 수요를 다 노탄이 동아리로 이렇게 노탄이 치고 피복되고 파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조만간에 또 약치농까지 다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노린제 방향 다 해주고 수확은 콤바인으로 가고 채채 선별기 통해서 정성기로 완벽한 시스템을 이루는 그 작업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러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었느냐 간단히 보고 드리면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자산 총계는 2,581억 원을 이루어가지고 용실공이 의무적으로 상유자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또 자본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대출금도 물론 많이 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성장액은 여기 보시다시피 2,100억 그 다음에 상업공인 대출금은 2,061억으로서 성장한 부분은 예수금 여러분이 맡긴 돈은 무려 360억이 늘어났고 대출금은 414억이 늘어나서 우리 간부들과 대북의 교육대 과정은 엄청나게 분발해가지고 많은 매출입을 발생시켰다 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대략 법인세 기입 차감전의 순위는 8억 3,900을 했는데 여러가지 또 충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질사, 글자 그대로 거짓 가짜가 붙었잖아요. 올해 경영결사는 원만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문제는 내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상사 도입에 대해서는 말도 말도 탈도 많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개 관내 농업 중에서 미도입한 데는 설성과 율면, 대우입니다. 설성, 율면은 우리와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자산 규모를 봤을 때는 관내 농협의 4위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절차 과정에서도 정말로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 또 1년 전인가 언제 정관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개적인 누구나 문호를 개방해서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놨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조합장을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합원을 탈퇴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안 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빨리 나서 한번 시켜주시오. 단 한 사람도 왔으니까 한 사람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 뒷말이 있었다. 다 문을 열어놨어요.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전문 경험이 필요하지.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옥다 이쪽을 연구를 따집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밀실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다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고귀한 판단, 승인이냐 아니면 무승인이냐 이것만 투표로 가름하는 것이지, 이걸 뭐 절차상으로 하자했다 그러면 일체 논하는 거는 우리 품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올리면서요. 그렇게 되면 그럼 성인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상임사가 충당한다. 다시 말해가지고 내부 살림을 상임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데 그에 반해서 기존의 직원들은 정년 60세면 60대까지 성과를 내든 안 내든 철받고 공무원과 똑같은 거예요. 따를 수가 없어요. 무책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뽑아주시는 상임사가 되면은 2년마다 어떻게 됩니까? 재응모를 해서 새로 뽑아서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재응모를 해서 성과를 높게 내서 여러분이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주면 또 연임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내년에 배 1,050톤이 더 나온 쌀을 어떻게든지 정성을 팔아야 되고 당기 손님을 많이 내서 그 재원으로 여러분 교육지원사업비를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배울농업 협동조합은 축협도 아니고 수산업 협동조합도 아니고 오직 농민으로면 농업입니다. 농업. 농사 짓는 게 주력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잘해야 지원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도장 펴서. 그리고 이번에 그 여러분 사업 예산서를 보면은 무료 교육지원 사업비가 12억 6천. 즉, 얼마가 늘었냐. 1억 6천 9백이 늘어서 15%가 증액이 되어 있다. 나는 여러분 하나라도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그 마음 다 할 거예요. 제가 뭐 사회적 투자를 했으니까. 저 같은 모자만 뽑아주고 은혜 갚으려고 진짜 여러분 다 모시고 싶은 거예요. 바쁘시고요. 그러면 조합장으로 뭐 하느냐. 조합장은 관리 부분, 통모 및 교육 지원, 지원 부분인 영농지도만 집행을 합니다. 인사권은 제가 갖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전문인데 1억 또 날아가네. 그럼 뭐 어렵다는데 자꾸 인권을 가지고 전문인데 뭐하러 상임사 또 엉뚱한 짓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자료가 있지만, 2년 전에 2년마다 중앙에서 정기 감사를 했는데요. 그때 지적사항이 뭐냐? 그 전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커다란 권옥을 생활하고 미국 처리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퇴직하면서 티오를 없애버렸어요. 인건비에 절약한다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남의 상호가 지금 어떤 주책을 맡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업무량이 지도, 경제, 신용, 기회, 네 가지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업무량이 과도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중앙에 정기감사해서 경제상으로 하나 늘려라. 딱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밥 먹고는 아니요, 자기 자리값을 다 한단 말이에요. 특히 내가 아는 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중앙에서 상당히 좋은 인맥을 갖고 있다. 이런 말하는 건 안 되겠지만 중앙의 남북포 교육지원 상무하고 절친입니다. 절친. 우리 농업이 원하는 걸 예산 다 따올 수 있어요. 단 1년만 시켜봐도 성과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지정장님, 전무님은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면 지정장도 할 수 있고 티용을 일어나서 정상화돼서 내년에 쌀 팔고 영업수익 내는 거는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걸로 확신한다. 만약에 그 성과가 안 되면 날 자르세요. 내가 무슨 뭐 하라 마라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우수한 인재가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일종 자산 규모는 반드시 도입하겠다 있고, 이렇게 우리 조건은 2015년대 1915년 돼서 그때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선거 들어오고 못해라 계속 안 하려고 끌다가 그때 정강 비용을 했을 때도 구경했잖아요.
그때 송선석 대리님도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또 일자를 이런 소리도 있어요. 이걸 구해면 뭐 정관 뭐 밑조에서 그거 유배한 거 아니냐?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무모한 게 아닙니다. 절차에 어떤 하자도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을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2015년에는 1637억, 그 다음에 지금은 2340년대 지금 시점에는 2582억에 이르는다. 그래가지고 정관변경은 2020년도 11월 30일 날 이렇게 정관이 변경되었고, 우리는 정관에서 변경되어서 이렇게 차차 입법하지 않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들어서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 도입시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느냐? 뭐 이상의 공포탄이 아니라 실제로 불이익을 붙인다. 무이자 자금 중화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용인 장관은 법에 의해서 저를 직무정지 시킬 수 있어요. 너 월급도 안 줘. 며칠 단 일 하지 마라. 또 임원까지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국자에 따라서는 여러분은 속이고 언론 평가해가지고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어떻게 할라 안 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7개 농협의 그런 승임사 등대는 다 경영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다 경영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협이 사실상 유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월 농협은 정말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좋은 평가를 기다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적 평가는 이미 맨날 감점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 400명인데 지금 몇 명이에요? 솔직히 33명이에요. 예? 이래야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야지.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관련 계속 촉구하라고 해서 계속 내려오고 촉구하고 동기들에서 미리 도입된 농협, 4개 농협 쳐가지고 촉구 내려오고, 그래서 앞으로 끝으로 배울 농협이 꿈꾸는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든지 신성장권역 이쪽에 발전하는 그런 게 부응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창피하지 않느냐? 마트 1m 6,700만 원 팔고 주차장은 손바닥만 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저 바깥에 보고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배운 건 이왕 하라부처럼 세상으로 좌시하고 물어보고 꽉 막고 물안 떼고 이제는 딱 동태는 늘어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정말로 쭉쭉 뻗어나가고 뭔가 해보기 때문에 결정이 이사님들하고 하나가 됐을 때 발전하는 것이지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 증대량 같은 것도 마트 하나 하면은 이 농산물 판매량을 확실하게 걱정없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내에 넓게 로봇이 콘소시엄을 하던 단독을 하던 중앙보호센터를 나가던 요양원까지 꿈꿔서 여러분의 노후는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 2급도 피눈물 흘리면서 다 땄습니다. 공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지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먼 비전을 그리고 있고 그러한 비전은 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그렇게 이제 뭐 진옥도 우리가 2020에 내년도에 그 교생적으로 우리가 길러낸 품종으로 다른 경우 경상도에서 갖고 왔지만 대한민국에 나가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뭐 서두를 기르는데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귀중한 자리가 대월농협의 정말 발전과 대월농협의 하는 무궁한 그런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귀한 마음이 하나로 묻혀져서 집행제를 신뢰하고 저희를 믿고 정말로 많은 성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2차 임시총회를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으로부터 의사록 서명인 및 기록의 서준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관례에 따라서요 제가 호명하는 분으로 기록인을 세우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먼저 우리 영웅의 김영동님 앞에 부르는 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초지리 영웅의 차태호님, 그 다음에 사동일의 우리 구의원님이신 강신호님, 단월 1통의 단월 1통이 있죠? 정광표님, 다음에 초지 1회의 오길봉님을 기록인으로 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으시죠? 네. 예. 다음은 기록인에는 이제 기록인도 또 뽑아야 되는데요. 기록인에는 우리 과장부인 최용병 과장부 김현재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으시죠? 네. 네. 다음은 감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뇨역 훌륭한 감사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62 감사 보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마이크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노력이. 일전에도 마이크 성능 좋은 거는 좀 교체를 하라고 좀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 돈이 없는지 교체를 안 하네요. 어디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농협만큼 마이크 성능 안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목소리가 찢어지고. 조합장님,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너희 음향 시스템 좀 교체하세요. 원래는, 금년 1월 달에 정기총회 때, 20년 비서분에 대한 감사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총회를 대면으로 못하고 서면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그래서 결산서하고 기타 안건을 서면 결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감사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독사를 해서 전부 다 돌려드릴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농협 측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 중에 임시총회 때 간략하게 그 감사보고를 드리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현님들의 그 알고자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알권리 차원에서 오늘 간략하게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간략하게만 제가 짧게 이 감사보고서 대신하고 오늘 그 일정이 뭐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그러는 일정이 쭉 있어서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금년에 5년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저 지적을 지적으로 끝나는 감사,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업무적인 행태, 이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 또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앙의 지침이나 내부 규정을 잘 준수해서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바다, 중복되는 계속 반복적인 이런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 총회 때 나눠주시는 결선서를 보시면 사실 농업
농협 회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특별법으로 제정된 농협 회계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하고 좀 달라서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괄표가 따로 있고 신용 경제에 따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합산을 해야지 또 전체적인 걸 알 수가 있고, 저도 그 처음에 그 대의원 시절에 굉장히 애먹었어요. 농협 회계 분석을 못해갖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상당히 그 난해한 부분이 많으실 건데, 제가 드린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 우리 돈 지정을 포함해서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 현황이나 손익 현황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농협에서 나눠주는 결산서보다 훨씬 보시기가 편할 거예요. 또 지도사업 부분에서도 지도가에서 행하는 각종 농작업 대행이라든지 육매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업 실적이 세목별로다가 자세하게 제가 그 나름대로 그 열거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매년마다 한 세 분, 네 분한테 대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무슨 질문이냐니까, 이거 감사보고서 당신이 만든 거 아니고 농협에서 직원들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마다 한 서너 분씩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특별하게 그 뭐 변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마는데, 이거 직원들한테 단 한 자의 글씨도 대필해서 안 하고 우리 감사 둘이서 직접 만든 거니까 앞으로도 제 임기 동안에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감사의 역할을 다하고자 소명을 다할 거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접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참 답변하기가 오늘 처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금년 이제 내년 1월에는 그 총회 때 정식으로 감사 보고를 드릴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것으로 인사하고 배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현에서 말씀드리면 감사 보고서는 진짜 밥을 세워가시면서 감사님이 진짜 뭐 고생해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감사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이런 시작을 주시면서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네, 다음은 의장님으로부터 안건 3명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호 의안인 정광병용 출자자수 병용 심의안과 제2호 의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서 편성 심의안, 제3호 의안 상임이사 선거 실시안, 제4호 의안 조합원이 아닌 이사 즉 상임이사 선거 실시안 등 1호 안에서부터 제4호 의안까지를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의안인 1호 의안에 대해서 기획사무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1호 의안 정관 변경 출자자수 변경 심의안이 있겠습니다. 관련 정관제 37조 총회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2호 조합원 준조합원 관리 업무방법 제3장 제3조 출자 혼자의 금액 및 나중 판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7차 정기제 제5회의안 정경변경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정관 및 업무 방법에 의거 정관제 18조 제2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건을 상정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는 자기자본 증대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 구축을 하고, 두 번째로 개정 범위는 출자자수는 20좌 이상 200좌 이내로 조합의 실적에 따라 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 조합원은 100좌 이상 1000좌 이내에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의안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은 제18조 출자 조합원은 60좌 이상인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의 법인 조합원은 100자 이상을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0자 이상인 경우에는 60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자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되겠죠. 현행은 30만원이 조합원님이 30만원 이상만 내시면 저건 자격을 취득하는 시장이 없었고 법인 조합원은 마찬가지로 50자에 가지고 550만원만 50만원 이상만 출자를 하시면 조합원 되시는 데 시장이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혹시 개정안을 말씀을 드려보면 18주 출자 조합원은 200자 이상의 출자를 한다. 여기서 종자 30만원에서 200자니까 10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법인 조합원은 종전에 50만원에서 1000자 이상을 출자하니까 500만원 이상을 출자를 하셔야 앞으로 의결이 되면 조합원 자격이 출자 금액이 좀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별 사항이 되겠는데요. 오늘 과반수의 출석을 하셨는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셔야 오늘 정관 변경 심의안이 의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이 되실 시 시행일은 2021년 11월 30일 이거 오늘 29일이니까 내일부터 되겠죠. 내일부터 되는 건 사정으로 되시니까 심의 의결해서 그거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 기획사모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신규 조합원 가입하실 때는 이런 그 원세권 정관이 우리 30만원만 되면 대인용으로 되어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 우리 이사에서 권유사항은 웬만하면 400만원을 납입해주세요. 그러는데 또 어떤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 30만원만 되는데 왜 400만원 되나는 이래가지고 싸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조합원 가입할 때는 또 요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치아 단위가 1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된다는 걸로 바뀌어지고요. 법인은 5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찬성, 동의해지는 의견을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적으로 여기 뭐 자기자본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60명의 100만원 이하가 6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자본 증대는 좀 명확히 좀 없고요. 여기 그 시행일이 10월 30일부터 보는데 만약에 그 100만원이 된다게 되면 회원들의 그 자격 요건이 자격 미달 아닙니까? 10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면 갑자기 저기 100만원 올리게 되면 지금 저기 30만원짜리가 100만원 갖다 저기 실적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10월 30일이면 어떤 유예기간을 1년이라든가 6개월이든가 유효기간을 두고 이게 저기 시행을 하셔야지 하루 시행하시게 되면 자격이 안 되시면 자격이 바꾸게 되니까 어떤 공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기간을 충분히 두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뭐 시행일자를 정해져있게 우리 저 윤대현 교수는 혹시 오늘 공포가 되고 승인이 되면 바로 내일부터 시행하면 너무 급격한 거 아닌가 유효기간을 두면 어떠냐라는 요지의 말씀이신데요. 기존에 그 100만원 미만도 어떤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고 또 숫자 운동을 통해서 다 하는데 이제 그 조합원 승인을 이사해서 기다리는 분은 100만원을 정해주면 제가 봤을 때 큰 무리가 안 되니까 좀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시행이 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사에 쓰는 여기 회원들한테 저한테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지 자, 그러면, 윤태수 대표님이 조금 11월 30일은 너무 빠르다. 조금 뭐,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라는 이렇게 좀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 발언이 들어왔고요. 동의 있으십니까? 예, 예. 잠시만요. 오케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합을 가입하려면은, 요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이고,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 정관의 기정이 있잖아요. 정관이 그 자수가 넘기 때문에 자격은 유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윤태수 의원님들 참 좋은 말씀 하셨고요.
우리 또 조합장님께서는 방금 그 전임 조합원들한테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옛날부터 쭉 이어오던 그 출자금은 지금 너무 작아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는 우리 보통 침묵해도 자금이 많아지면 뭐 얼마를 내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고 그렇게 저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조합원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모든 인프라에 돌고 모든 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조합장님과 우리 조합원 임원들의 의견대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만장일치록 여러분들이 그 찬성해 주시는 게 우리 조합장님과 우리 임원님들에게 우리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보험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박수로다가 만장일치로 우리 저 찬성해 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두 가지 안 중에서 제가 뉴욕 조의한 거는 대체로 그 뜻을 보면은 투자 자수를 올리는 거에는 찬성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시행을 약간 좀 유보를 해서 내년도 이루어지는 타입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네. 예, 만장 일치로 그럼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파이프 한번 갈까요? 아, 지금 그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이 얘기합니다. 대정 범위에는 200자 이내고 대정 안에는 200자 이상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분이 문구 설명을 간단히 해주셔. 200자 이상이면 200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200자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거는 그때 하도록 하고요. 김정필 대응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의사 발언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후보자님들이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예. 저희 총회 자리에서 후보자님들이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들은 이따가 사고 오한때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후보자님들 잠깐 불편하실 테니까 편하게 하고. 자, 제 2호 의원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2호 의원에 대해서 기획상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제 1편 써가지고 네, 짧게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수지 예산서 아까 그 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전문회에게 대학원 나와야 볼 수 있는 선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대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읽어보다 보면 골치사라고 죽겠어요. 잘 못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은 요번에 줄어드는 게 그 판매 부분에 굉장히 그 하향을 했습니다. 단어는 다 잘 됐는데 판매 부분이 하향된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그 대월농협의 물건들이 보통 보면은 그 의견들 들어보면은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농협 물건도 그렇고 마트 물건도 그렇고 인근 저기 가면 뭐가 가면 더 싼데 대월농협은 이렇게 비싸냐.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그 저기 때문에 이런 다른 그 마트나 그런 데보다 물건들을 깎아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협에서도 이런 다른 마트나 그런 데보다 재고 정리하듯이 좀 싼 값에 그러면 재고 정리를 해서 예, 물건을 좀 없애버리고 팔아버리는 그런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날짜가 굉장히 오래된 물건도 그냥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저 대월만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폐기 처분이나 아니면은 싸게 안값에 세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저 사용하시는 모든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조합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이승철 대의원님께서 마트물건이 파는 것보다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판매자로 줘가지고는 폐기 처분이라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했는데,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즉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네, 잠시만요. 판매 사업에 대해서 마이너스 나는 요인이
여러 사업단이 올해 말까 저기 폐쇄되버렸어요. 지금 다 경매돼갖고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이 장목관들이 거기서 공동 소비를 저희한테 스파트하고 출하를 했는데 그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여러 사업단이 폐쇄 퇴장된 걸로 인해서 그 농산물 체류단이 감소해서 이 판매 사업은 역전하는 것을 그림을 쓰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가. 네, 안녕하십니까. 대대리대리한 김덕규입니다. 아, 뭐, 수재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의문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올해 보시면 당기 순손익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그 마이너스 계획을 누가 짜신 건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인건비나 다 올라갔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모든 것도 다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도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수재예산서에 어떻게 당기 순손익에서 마이너스 8,357만 9천 원으로 계획을 하셨는지 이런 식으로 받아보면 뭐, 너무 많아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길을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고정 투자 계획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 뭐, 지금 주유소 부지구이 1억 1천, 아니, 11억, 하늘아파트 지점 부지 80억, 주유소 건물 부지, 건물 구입 3억 해갖고 주유소 해갖고 14억을 지금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아, 육류장 정화장 부지 5억입니다. 이게 평당 나눠보면 대충 한 24만원 정도 해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여쭤보고 싶은 것도 한 가지는 건물에서 보시면 테리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에 갖고 2억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으로. 그러면 과연 농기계 수리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왜 그냥 지금 이천하고 대월농협하고 비슷한 농협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하면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하죠. 하면서 1년에 적자폭이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서에도 보시면 농기계 수리에 대한 저희가 1억 2천에 시가에서 저기 조합원들한테 돌려주는 걸 세워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모델 공사를 2억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는 김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부지하고 건물하고 14억을 들여서 주유소를 사신다고 지금 계획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주유소 어떻게 활용하기로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셨는지, 그 다음에 그 주유소 철거 비용 및 환경 정화 비용까지 계산을 다 하셔서 이거를 지금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사자 해갖고 논의 없이,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주유소 잔존가치 부분이 얼마이신지, 그 다음에 그 환경정화비용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좀 여러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답변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지적하신 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분이 그 수재예산서상에 단기 순순익이 왜 마이너스를 잡았느냐? 예. 제가 아까 인건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한 4명 정도가 숙박으로 됐다는 말씀에, 그게 한 2억 이상 정도 될 겁니다. 한 2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상이 이쪽을 운영을 안 하면은, 저희가 운영을 한 그 비용이 안 나가는 거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한 2억 5천 정도가 4명의 분이기 때문에 그 나가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늘면은, 늘은 만큼 또 수익도 창출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상임이사 인건비가 여기 지금 현재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이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갖고 상임이사 인건비 1억 정도가 약 1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수지 예산서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 8천 얼마의 예산을 잡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협동조합에는요, 주식회사가 달라가지고 무조건 뭐 손님만 많이 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6,900의 교육지원 사업비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10%가. 한 사람당 한 83억 9천 원으로 돌아가는데요. 협동조합의 근본 존재 목적은 농민을 위한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해가지고 농민을 위한 그런 교육지원 사업에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지, 아, 손님만 많이 내라는 주거 지원비 줄이면 되고요. 그냥 뭐 각종 비용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15억, 20억도 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협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하게 이런 뭐 상임이사 도입해가지고 인건비가 해서 마이너스다를 가지고 아 정부인데 솔직히 여기서 좀 까놓고 얘기합시다. 또한 나갈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내년에 원내대사로 퇴직하시면 그 김정표 대응 정하실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면은 보충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퇴직금 8천만 원 안 나간다. 만약에 또 저기 나가시면. 네, 조합장님 말씀.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네, 잠깐만 앉아계세요. 조합장님. 바로 표를 얻으신 다음에 제가 바로 안 끊어요. 네, 네. 아니, 앉으세요. 아니, 조합장님.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 내가 바로 드릴게요. 네, 얘기 안 끊었어요. 두 번째, 주소에 관련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잔존 가치라든가 토지 종합이 그런 거는요, 토지 종합이 한 3억 원 드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고등학교 정부 있을 때부터 컨설팅을 받았고 타당성이 있다. 다 검토 맞춰가지고 그걸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주유소는요 자재관리에 주차장이 너무나 축소하기 때문에 휴업 단계로 가면서 검사는 다 봤습니다만 휴업을 통해서 협소한 주차장을 아주 뭐 이렇게 그런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을 쓰고 그 다음에 정화비 3억이라든가 미상각 잔액 같은 것도 한 번에 다 돈을 물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종문 선입을 내서 뭐 10년 남았다라고 쪼개가지고 나가니까 큰 부담은 없다. 그런 말씀을 부관적으로 드리고 마트 85억 육류장도요 이게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이게 잘 되면 실행이 되지만 투명계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은 잡아놔야 되는 거죠. 지금 녹배비를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큰 고민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데 개수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만약을 모르니까 수제 예산상에 충분히 잡아놓으신 수제 예산 예산이라고 하다가 경영을 하다 보면 예비비성으로 아까 이억으로 잡아놨기도 했듯이 예측 불가능한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재량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끝으로 또 농기계 수입적 미혹을 잡아놨는데 우리 앞으로 말입니다. 그냥 한 단계 손익에만 집중해가지고 안전과하고 관련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런도 늘리지 말고 상임이사도 도입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정님 솔직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발표하면 더욱 좋고 조합장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나간 시점에서 재보고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이 조직이 크기 때문에 업무를 재빨리 인수해서 처음부터 목표 손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도 되는데 중간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삶이 되겠습니까? 또 퇴직금 못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경영에 대한 모든 총괄 책임은 제가 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문님의 하실 말씀 있으면 보충해서도 말씀을 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자, 김용기 선생님 또 이재명 부분 쓰고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럼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조합장님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조합장님께 방어권을 안 얻고 제가 약간 고집부렸던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님께서 그만두시면 그게 이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토론 도입시키도 전문님도 갑자기 오늘 그만둔다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원령이 오래 계셨고 그걸 위해서 열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이사를 도입하지 않자는 건 아닙니다. 조합장님께서 아까도 불이익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조합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열농협이 지금까지 4년입니다. 4년을 거의 안 하셨고 저희가 15년도에도 이걸 논의해서 이게 또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2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크나큰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불이익을 앞으로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그냥 아니죠. 15년 이후니까 거의 4년 이상을 큰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면 저희가 과연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농기계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말씀이세요. 법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 장관한테 가서 법 어기도 되고 어디까지 4년 동안 직무정지하려고 불이익 안 받았으니까 그냥 나갈 거야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오세요. 그런데 안 했대.
책임을 지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위법인 동요법의 일정 자산 규모를 같이 높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선거 방법에서는 반드시 준수하라. 못 견디는 거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고 전문 경영을 도입해서 그 사람이 받아가는 이동산에 10억을 더 우리한테 10억을 준다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농협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수기점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우리가 올해 차근차근 당장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충원 호이스트라든가 장비를 도입해서 차근차근 3개년 계획을 두고 순차적으로 해서 완벽한 수기 단계를 갖추겠다. 우리 농협이 언제까지나 일개 몇개 농협의 수기점에 끌려다닙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송선석 대회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저기 주유소권하고 상임이사 저기 임용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 수지 사업 계획서 그 안에 의해 가지고서 제가 특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유소 문제인데요. 사실 그 저기 대원룡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독자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에서는 저기 연수일 때문에 연수위원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이용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 1억 미만입니다. 여기 총 순이익이 1억 미만이거든요. 1억 미만의 그 수익을 가지고서 지금 14억을 투자해야 되고 또 현재 여기 지금 시설 있죠. 갖추는데 그 보증자산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도 15억 이상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승리를 해주면은 내년 반드시 그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유소 사업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1년에 20개씩 저기 우리 대형에서 없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왜 없어지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기 흔히 말하기를 저기 화물차가 지진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왜냐면 저기 그 주유소 사업을 포괄해가지고 이 그런 그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돈 되는 사업이 이런 저기 그런 맥락의 주유소였지만 요즘은 솔직히 구멍배입니다. 구멍배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기 그 아까 조사장님 계속 설명하시면서 저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상임이사에 대해서 계속 맞춰 저기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중앙에 지시를 해왔습니다. 지시를 해보니까 이거는 저기 조항은 있지만은 법률상이지 징계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저기 농협중앙에 40년 정도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권면사항이지 징계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그 지금까지 저기 처벌을 하거나 벌을 받는 사례가 있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저기 23일날요 조합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앞에 계신 그 조합장님을 통했는데 왜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거 하느냐고 하느냐 이렇게 내가 부르니까 모르시지 않으세요? 제가 한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기 저 부활농협에 조합장을 꿈꾸고 있는 현직 전무하고는 분명히 있을까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잠깐만요. 저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대현님, 네. 그 인신 공격상 그런 건 아니니까 통화를 하십시오. 아니 그 시를 여러 아까만에 나왔어요. 이거 아니세요? 이건 아니세요? 아니세요.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자, 여러분 뭐 아니라고 뭡니까? 아니 제기 들어서 앉으셔요. 나한테 이건 뭘 전화해서 무시하는 거야? 앉으세요. 자 앉으라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니까 앉으라고. 예 앉으세요. 영리하는 거야? 앉으세요. 뭐 여기가 싸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2019년도 말씀 좀 잠깐만요 대현님 제
29년도 제3차 임시총회 의사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송선섭 대위원님께서 상임이사 조율에 관한 정당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송선섭 대위원님 상임이사 제도는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에서 정한 의무적인 사항으로 전문 경영을 통해서 자산이나 농협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며 전문 경영이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말하며 대월 농협도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전문 경영을 가지고 대의원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고용하여 대월 농협이 대월 농협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아니면 그 말을 답변을 받는 말은 사실은 맞잖아요. 자, 끝난 다음에 동의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모든 판단을 여러분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실 때에 말씀하시죠. 승마기 대의원 정한재입니다. 행위가 너무 저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신청년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세상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노력으로 우리 조합 발전의 운동력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조합장님의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의 국면 과제인 마트및 진유석 이전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원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대연청의 의결로서 결정한 마트 및 주유소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지 매입권을 의결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과 동시에 과감한 추진력으로 성사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동안 수년에 걸쳐 격품종 개발에 신청한 결과 금년은 조생품종을 20개 개발한 점을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합원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기술과 양질의 격품종을 개발을 기울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연구 예산을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는 코로나 전국에 이어 노소수 사태까지 겹쳐 대다수 비농사를 주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합 조합원들께서는 내년 농사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금번 노소수 사태는 우리 조합원들이 꼭 필요한 비료로서 가격이 안정되어 원활한 공급이 되어야 할 텐데 큰 걱정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비료값이 2배 이상 인상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유기무원의 자세로서 만약 비료값이 인상된다면 그 인상분 전체를 조합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지원 사업비 약 5천만 원 정도를 수정 예산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각도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합장님은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을 대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 조합 업무 역시 획일적인 사고가 아닌 진취적이고 보다 유연한 자세로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수 있다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우리 조합 조성원간의 화합이야말로 조합 발전의 원동력이라 내가 확신합니다. 구성원 간의 관목과 갈등은 우리 조합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조합장님은 우리 조합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겠지만 정한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전에
하나로 맞춰갔던 박부진 매일을 했던 것을 대연 최고 별별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지 멸망한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 품종 개발, 뭐 초급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품종 개발을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할 때 가장 또 중요한 내년도에 비료가 폭등에 관련해서 농가에 근심이 크니까는 영농자재 지원비 성격으로 조금 좀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는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마트라든가 그거는 우리 신임 이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송송도 대응 조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은 부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참작을 해서 저희가 아주 그 다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유소 문제는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1년 들면 설사 보면은 연 74억을 매출을 올리고요. 우리는 한 2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도로가 큰 대로사고 유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손익 분기점은 7년 차부터 우리가 손익이 나는 것으로 컨설팅으로 어떻게 받았고요. 그것도 의사님들이 아주 고민 고민해서 사업 중인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송송석 대회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이용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했는데 주유소는 사야 된다. 그래서 이 축소하고 빠져나가고 대로사고로 나갔을 때에 그 인수함으로 인해가지고 알파를 더 소비층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영농재단 지원비 성격으로 우리가 디지털을 내본 결과에 의하면 2020년도에 복합비를 한 3,400몇십%를 쓰셨고 교소비료는 1,800몇%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각각 만 원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5,200만 원이면은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여러분한테 만약의 경우에 승인을 해놨다가 그러는 사태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지원을 해서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자는 그런 수정 발의가 나오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동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있으십니까? 예, 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 재청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안건은 수정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받아들이고요. 다음은 이거 안 된다. 영업손 이걸 더 내야 되는데 뭐 이러면 되겠느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 정한석 대회님이 발의하신 수정은 비료값에 대한 중국발 원자재값 폭등으로 해서 농민의 삶을 부담고 또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이렇게 영농자재 지원비 성격으로 5,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여러분 만장일치로 성토하겠는데 동의하시죠? 네. 네. 수정하는 가격이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또 다음 분은 지금 치장 선택해요. 아, 저지리 시장사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직원 및 임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좀 효율적에 의욕적으로 세우느냐 의욕적으로 세우지 않느냐에 대해서 농협의 발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페이지 타 물량 계획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물량 계획을 보면은, 구매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구매 사업을 봤을 적에, 사업 계획 세울 적에 연동을 예상 실적하고, 전년도만 실적하고, 금년도만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우는 것에 적자하고, 실제 연동할 결산에 나온 실적하고, 계획 사업도 사올 적에 그 계획이 너무 큽니다. 지금 봤을 적에, 구매 사업과 같은 거는 2.1% 증가하는 걸로 봤는데, 실제로 2020년도 연동할 실적하고
사업 계획하고의 연도별 실적을 따져보면은 약 한 11.85%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 계획서 세 번 중에는 이렇게 크게 증가를 시켜놓고서 실질적인 결산 벌증에는 1.1% 가까이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직원들 그 성과 급여를 주기 위한 사업 계획서 같이 보여요. 예수금도 또 매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사업하고 신용사업의 두 업무만 가지고서 이제 본 관점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21.2%로 증가하는 게 돼 있는데 실제적인 같은 건 5.83%로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정해서 제가 이걸 우연찮게 작년도 그 사업계획서를 찾아왔더니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좀 의욕적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요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정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이와 같은 걸 참작을 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200자 이내하고 200자 이상은 다르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내는 200자까지 뿐이 안 되는 거고 이상은 200자를 초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작부터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좀 의욕적으로 잘 개설을 하고 또 문구의 묘각화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아니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자 시간이 많이 지체돼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으면 사업 교육 요구 시예산안은 이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제3호의안 상임이사 선거 실시에 관련해서 기획상으로부터 선거 많이 해보셔서 다 아시고 자산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만약에 승인 가결이 된다고 치면 임기 개시일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상임이사 선거에 관련한 3호만 거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 인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농협법 54조에 보면은 이사님들이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선정 선출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사에서 대연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이사님들은 그래 이사님들께 상임 추천을 가능하지만 대연은 한 동네에 2명을 추천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사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이사님들이 이게 분명히 결정을 해갖고 의장님한테 보고하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미 전차적인 말씀인데요. 이사의 그 결정의 것은 정당하게 위임받아서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3호 의안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이건 너무나 독특적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는 거는. 앉으셔, 알았으니까 앉으세요. 자, 다음은. 제가 이사님들한테 지도했는데 왜 이사님이나 말을 못하고 하세요. 지금 회의를 업무 받으시면 안 돼요. 아니죠, 뭐가 회의를 받는 것 같으세요. 제가 분명히 의사지만 다른 회의 실수 유지권이 있고요. 앉으세요. 바로 보세요. 답변했어요. 이사님들 답변 듣고 의사님 얘기 듣겠습니다. 이사님한테 응결을 답변을 듣는 게 아니다. 지금 다 안건이 정당에 다 적법 설치해서 상대적으로 붙기 걸고 그게 더 됩니까? 아니, 상임 의사진행은 왜 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지금 의사님 혼자 있으시죠? 저 대연님.
상임이사 인사 추천은 정당에 다 됐듯이 그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하셨으니까 의문점이 있으니까 저 대표님 하셨으니까 그게 말씀하십니까? 기존 사실 아니에요. 자 사우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위원 아니 여러분 대표님이 이렇게 부처님이 나왔습니다. 이거 두 분의 회의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모두 만나요. 그럼 당연히 한다면 나 수상해요. 그럼 되게 되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의사 진행을 했는데 예. 지금 의사님은 무조건 내 말은 막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기타 통일을 오늘 지금 제가 회의로 반영하는 거예요. 저도 이사님들한테 질의해서 질의를 받는 게 정당성이야. 그룹을 지리할 권한도 없고요. 지금 회의 안건이 중요시가 왜 권한이 없습니까? 대원인데 왜 권한이 없어요? 그럼 이 아니 이 대의원을 해야 되는가? 그럼 의사님은 다 처리했지 왜 저 자꾸 선동하고 오염시키지? 뭘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사님들 다 좀 답해준다 듣고 이거 적겠습니다. 그래서 저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하면 못하는 분들 좀 의견을 나타나세요. 그럼 제 다음은 제 사무위원 조합원장 이사 선거 실세관을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사님 설명하세요. 제 사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이남진입니다. 먼저 자기 소개해 주신 대원 조합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조합원님 앞에서 저를 소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982년도 농협에 고등학교 졸업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년간 근무를 했고 그간에 이제 예전에는 중앙에 공부에 들어가려면 대졸을 아니면 공부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간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중앙본부에 이제 지금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 팀장을 했고 또 은행의 지점장, 또 시지부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앙본부 부장을 이렇게 연임을 했습니다. 주 업무는 중앙위에서 조합의 지원을 이제 자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이 할 수 있는 교육지원역에 오래 근무를 했고요. 또 이제 은행 업무, 그리고 판매 사업을 관리하는 경제 사업부, 또 판매 업무를 직접 해야 하는 우리 농협의 자회사에서도 근무 경력을 쌓고 퇴직을 했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아마 전국에 있는 어느 그 조합의 조합장님보다 본부를 많이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농협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부에 많이 가셔가지고 요구도 많이 하시고 한때는 또 좀 때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자금이라든지 예산을 조금은 이렇게 가져다가 더 경영에 도움이 되게 그런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본부에 가면은 한 부서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부서를 다 들려서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조합장님께서 발품을 다른 조합장님보다 많이 파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조합장님께서 농협이 가야 할 길은 조합장님께서는 농산물 생산만 하시고 판매는 농협에서 전담해서 맡아서는 그런 판매 농협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중앙위 간부 직원들한테 많이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중앙위 간부 직원들이 이제 대월 농협을 관심있게 보다가 상임이사 보직 공고가 있다고 실무 경험이 많은 저를 이렇게 좀 알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은 조합의 재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판매 사업은 물론이고 조합원들한테 이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명동진도 사업 그리고 환원 사업 각종 사업을 제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합원님들께서 저를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제 실무 경험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조합에 일단은 재정 관리를 한 단계 더 위로 올리고 또 그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그것을 기초로 해서 판매 농협 만드는 데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대월 농협 미래에 저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아버님도 시골에 이제 있는 작은 조합에 조합원이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날 이제 아버님이 반농사를 위해서 조합에 자전거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비료를 사러가셨습니다. 비료를 두 부대를 사셔가지고 자전거 뒤에다 싣고 모시다가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자전거에서 그냥 세면 바닥으로 머리를 먼저 이렇게 치셔가지고 뇌진판으로 수술을 한 세 번 정도 했는데요. 돌아가셨어요. 복귀를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 동일이 좀 되게 서운했습니다. 그 동일에서는 규정대로 이제 판매 연구하고 모셨으니까 판매를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87세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은 그 어른이 이제 자전거에다가 비료를 싣고 가니까 제가 한 부대를 실어서 이렇게 한 부대만 실어서 이렇게 흔들흔들했다고요. 근데 그런 그 두 부대를 싣고 가는데 조합원 이제 직접 싣고 가니까 직원이 나와서 잠깐만이라도 봤으면 한 20m도 못 가서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합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저도 조합에 간부 직원이 있는데 간부 직원으로 있었을 테니까 저도 지도를 잘못을 책임지고 그렇다가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3년 됐는데 자기들이 항상 아버님이 꿈에서 한 번만 좀 나와줘라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꼭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 번도 안 나타나시죠. 저는 지금 대원 조합원님들이 전부 저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저를 불러주시면은 그런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을 조합원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거자리 제 사무위원 중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회이사 선거 실적 관련해서 역시 아까 설명이 다 있었는데요. 임기 개실도 역시 승인이 되면 사회이사님은 동동하게 2022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러면 하는 일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정중화 사회이사님 소견까지 듣고 가서 정의를 하고 선거 자리 배치하고 선관위가 주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이름은 정중화라고 합니다. 원래 출생은 서천에서 출생했고 현재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장부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천은 수시로 반복하고 있고요. 저는 1977년도에 농업기술농업철기술계 처음 입사해가지고 농민시에 2년, 여주시에 2년, 그리고 그 외에는 40여년 간을 이천시에서 농촌기술사업에 전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천 농업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다 여러분 선배님이시니까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많이 아시는 분, 아는 분이 또 문제점을 많이 아는 분이 나름대로 해결 방법도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천 농업이 또 아니면 농협협동조합이 나아갈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더 좋은 대월이 되고 대월 농협이 되도록
저 당대 시행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대화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것을 제가 또 나름대로 한국 기관에서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파악해 도움이 되고 또 대화를 논의해서 플러스가 돼서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대월 노력도 대월 부업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 열심히 주어진 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은 29표, 반대는 33표, 이로써 2020년도 11월 29일 오늘 실시한 상임이사 선거에서 이남진 후보가 대한민국 상임이사로 당선 무효되었음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가 나왔고요. 찬성 33표, 반대 28표, 이로써 2020년도 11월 29일날 실시한 조합원이 아닌 이사, 즉 상임이사 선거에서 정주가 후보가 대원용역 조합, 조합원이 아닌 이사, 사회의사로 당선되었음을 공표합니다.